내려가야 돼. 이게 안 내려가잖아. 이때는 이제 벌써 누르는 거잖아요. 그 내릴 때 바꾸면 마지막에 딱 터진단 말이에요. 이쪽으로 올리잖아요. 이만큼 닦으면 손을 내릴 때. 그거 안 내려가. 눌러야 돼요. 간단하죠? 우리 구독자분이고 오늘 덤프 적당한 거 모르시나 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. 부산의 마트는 특별히 제가 소개권으로 왔기 때문에 라이딩 양쪽 다 새 걸 놓고 안 했고요. 보셨죠? 네. 타이어 짜잔 새 거 들어왔습니다. 엔진오일, 미션오일, 드로오일까지 싹 교환했고요. 새로 오셨다 그러면 간절한 내용들 강대표님. 네네. 또 덤프니까 또 작동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작동하면 되게 간단해요. 네, 네. 이 레버가 3단으로 변신하는데. 오, 3단 변신. 3단. 네. 오, 와. 밑으로 다 내렸을 때는. 오, 금방 내려오네요. 네, 금방 내려오는 거고요. 네, 네. 이거를 클러치를 밟아도 되고 안 밟아도 되고 올리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? 아. 이게 1단 보시면 되고요. 네. 올라가자 내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, 멈추고 네, 싶다. 네. 아, 중립이 또 있구나. 네, 중립은 그냥 손으로 밀어주시면 돼요. 아. 여기서 유의할지 못하면 네, 네, 네. 중립한다면 내려올 때 이 바지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그런 경우가 요 부분 좀 유의해서 네. 작업하실 때 감안하셔서 네.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네. 다시 이걸 누르고 네.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오. 다 떨어진다. 이렇게는 안전바 영어 누르고 뭐 작업을 할 때 안전바 내릴 때는 그냥 여기 보시면 올라가잖아요. 이게 유압이 못 눌러요. 올라가자마자. 손을 일단 손을 내려가야 돼요. 이게 안 내려가잖아, 또. 이때는 이제 벌써 누르고 내려요. 내릴 때 바꾸면 마지막에 딱 터진단 말이에요. 잡고 딱 떨어진다. 이게 떨어져 있어요. 다시 올릴 때는 이쪽 올리잖아요. 이만큼 닦으면 손을 일때 그거 안 되니까 눌러야 돼요. 손을 여기 하면 돼요. 간단하죠? 새거 많았죠. 고기 들어가지고 이게 다 새거로 많았죠. 하나 자, 인터뷰 보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새 차 같아요. 어떤 면이 가장 좋았어요? 아니, 그 일단 진짜 깔끔하고 뭐 문제 없으니까 잘 나와요. 자, 여러분 제가 우산에만 작동법까지 다 안내해드렸고요. 클락션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따로 선을 하나 뺐어요. 온 시킨 다음에 에어클락션 누르면 됩니다. 아이, 그러니까 뒷타이어까지 가려줄 수 없었고요. 아니. 이상 하드트랙이었고요. 사장님 손님도 네. 같이 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